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거센 중동의 모래바람을 대한민국이 잠재울 수 있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오늘 밤 12시에 아시안컵 준결승전을 치릅니다. 운동장의 12번째 선수죠. 카타르 현지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대한민국의 붉은 악마 응원단. 오늘은 먼저 카타르 현지에 있는 이중근 붉은 악마 의장 전화로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부터 전해듣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르단과 경기가 카타르의 알라이안의 아흐메드 빈 알리 경기장에서 열리는데 지금 어디 계신지 궁금하고요. 4강전을 앞두고 카타르 현지 열기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아, 지금 저희는 카타르에 있고요. 네. 그 저희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지 응원단하고 저희 붉은 악마에서 약 한 150명 정도 하고 현지 교민분들 포함해서 약 한 1,500명 분들이 아마 카타르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분들하고 같이 함께 오늘 힘을 합쳐서 응원을 해주시는 거군요. 요르단이 지금 사상 처음으로 4강에 오른 데다가 카타르와 좀 가깝다 보니까 응원단 규모가 상당할 거라 예상됩니다. 요르단의 감독도 인터뷰에서 팬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워줄 거고 큰 힘이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던데요. 응원 준비는 어떻게 잘 돼가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지난 사우디 경기 때도 경험을 했고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는 항상 붉은 악마 주축적인 응원이 가능하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요르단 응원단을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동안 경기 때는 붉은 악마가 한 수십 명 정도 오셨고 이번에는 현지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응원을 할 거라 들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응원단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될 건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경기장에서 위치하는 그 자리, 뭐 골대 뒷쯤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위치는 골대 뒷쯤이 되고요. 다행히 축구협회 도움을 받아서 현지 교민분들하고 유학생, 그 다음에 저희 국내에서 날아오는 붉은 악마 분들하고 해서 다 모여서 응원전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근데 하나 걱정됐던 게 4강전 티켓을 좀 구하기가 현지에서 어려웠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잘 해결이 됐습니까? 네, 저희 대한축구협회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교민들이랑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저희가 배부를 받았습니다. 네, 그것도 참 다행입니다. 지금 16강전 그리고 8강전 모두 다 극적인 승리를 거뒀잖아요. 직관을 하셨을 텐데 특히 그 사우디전의 승부차기 그리고 호주전의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프리킥 골 직접 보셨을 때 느낌 그리고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저희는 어쨌든 저희가 지금 60년 만에 아시안컵을 우승을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때 분위기를 봤을 때는 진짜 극적인 장면이었고 저는 네. 솔직히 그 장면을 보지는 못했어요. 너무 떨려서. 그래서 다행히 이제 골을 넣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완전히 저희가 압도하는 분위기였고 사우디나 뭐 그런 관중들이 그 옆에 있는 관중들이 정말 조용하게 지지군들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뭐 우리 저 포함해서 시청자분들도 그 순간은 우리 의장님처럼 못 봤을 거예요. 나중에 함성 듣고 들어갔구나 하고 눈 떴을 텐데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16강의 경우는 사우디의 그 침대 축구도 침대 축구였지만 이 사우디 응원단의 좀 무례한 행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데요. 현장에서 그런 모습 보시면서 많이 좀 불편하셨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저희 있는 자리에 주위가 전부 다 사우디 관중들이어서 뭐 약간 불편함을 느끼게끔 행동을 취하는 분들이 있고 나중에는 이제 조금 더 좋았던 게 저희가 이제 어쨌든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축하한다고 그렇게 오히려 더 응원해주고 꼭 우승하라고 해주시는 관중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이것도 하나 좀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 축구 팬들은 현지 방송에도 미담이 소개됐더라고요. 관중들이 다 빠져나갔는데도 우리 응원단이 관중석의 곳곳에 좀 어질러진 것도 쓰레기 봉투로 치우는 모습도 나오고 역시 그 대한민국 응원단의 수준은 많이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은 저희가 예전부터 거리 응원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뭐 네. 그 경기장에서 응원을 진행할 때 저희가 이제 쓰레기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다 들고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네. 그런 게 형성이 돼 있어서
아무래도 그 현지에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응원단 분들 목이 많이 쉬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일당백 응원이 가능한 그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시는 것 같으세요? 저희는 국가대표 어쨌든 저희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고 뭐 저 또한도 이제 그 20년 정도 이제 국가대표 팀을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지난번 경기라든가 이번 경기라든가 극적인 승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마음으로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60여 년 만에 아시안컵을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마음으로 저희는 응원하고 있고요. 네. 나름대로 또 목이 많이 쉰 친구 아니면 북을 치다가 손이 까진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체력 회복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잘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체력 관리도 잘 하시고 또 목 관리도 잘 하시고 오늘 응원 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감독부터 뭐 선수분들까지 월드클래스급 진용을 갖춘 터라 현지에서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의 인기도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어떨 때 그런 걸 좀 체감하세요? 저희는 이제 사우디라든가 저희는 그 지난번 경기나 호주전 할 때 네. 그런 관중들이 일반 관중들이 이제 손흥민 선수를 다 알고 있고 김민재 선수도 알고 있고 저희 선수들을 좀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좀 많이 느끼고요. 저희가 이제 뭐 저희 대표팀 숙소가 좀 많이 붐빈다라고도 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것 쪽에서 저희가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요르단전 응원전을 앞둔 각오 또 우리 대표팀에 대한 응원의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선수들을 믿고 있고 오늘 경기도 정말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그만큼 선수들이 뛰는 만큼 힘든 만큼 열심히 응원해서 아시안컵 우승컵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오늘 밤에 이제 골을 넣게 되면 그 골대 뒤에 있는 우리 붉은 악마 포함한 대한민국 응원단 앞에서 또 감사 인사와 또 박수를 치겠죠. 그런 그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타르 현지에서 이중근 붉은 악마 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네, 이어서 김대길 KBS 축구 해설위원 연결해서 요르단과의 4강전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요. 위원님, 우리 대표팀 왜 이렇게 드라마를 좋아합니까? 뭐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면 이제 축구는 90분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유독 극적인 명승부가 많았는데 오늘은 90분 안에 끝내겠지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되고요. 그래야 결승전이 좀 수월할 테니까요. 아마도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나 우리 대표팀 선수들도 네. 이번 요르단전은 90분 안에 끝내고 결승전을 가겠다. 뭐 아마 이런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드라마 그만 보겠습니다. 네. 자, 몇 시간 뒤에 치러질 요르단과의 경기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르단은 네. 우리랑 이번 대회에서 한번 붙어 봤었죠. 당시 그렇죠. 2대 2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요. 현재까지 요르단이 10골을 또 넣었더라고요. 조별리그 이후에 토너먼트 하면서 오히려 좀 몸이 풀린 건가요? 일단 이제 한마디로 좀 요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요르단에 대한 팀에 대해서요. 네네. 간혹 보면 이제 메이저 대회에 이렇게 좀 운이 잘 따라주는 팀이 있어요. 근데 이번 이 아시안컵에 요르단을 표현한다면 정말 행운의 팀이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요. 아, 네. 이제 조별 예선 3위로 통과해서 와일드카드 진출했거든요. 네. 근데 또 우리나라와의 경기 때도 사실은 폐색이 짙고 내용적으로 들여다본다면 2대2 무승부 결과가 우리한테는 사실 잘 나온 결과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뭐 66%의 우리의 점유율 16개의 슈팅. 근데 결과는 이제 2대2 무승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 요르단에게는 좀 행운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16강 토너먼트로 올라갔는데 이 토너먼트에 올라가서도요. 이렇게 운이 좋은 팀은 저도 처음 봤어요. 왜 그랬냐면 지금 이라크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그 이기고 있고 지금 18번 후세인 선수가 네. 이 골 세레모니를 하다가 갑자기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지금 열세에 몰리면서 이게 역전으로 지금 이 요르단이 이기는 그런 결과를 낳았거든요. 경기 내용을 보면 예, 요르단이 이렇게 썩 좋은 내용이 아니었어요. 퇴장 직전까지는요. 네. 그런데 상대가 퇴장 당해줌으로써 이겼고 그다음에 또 이제 8강 타지키스탄은 이번 아시안컵 본인들 국가 입장에서는 처음 출전하는데 8강까지 올라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또 그 경기에서 이 타지키스탄 선수의 자책골로 인해서
차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리뷰를 해보면 정말 이번 대회 요르단은 행운의 팀이다. 네. 하지만 이제 특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지 않는 선택을 하면서 아주 효율적인 이 공격을 하는데 이게 네. 아주 적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르단이 전체적으로 힘을 받아 있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마 안타깝지만 요르단은 오늘이 행운은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저 이번 대회에서 두 골을 기록 중인 요르단의 공격수. 요르단의 유일한 유럽파죠. 무사 알타마리. 이 그렇죠. 선수를 어떻게 묶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훈련도 몰래 하고 그러더라고요. 신경이 많이 쓰이긴 쓰이나 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알타마리 선수는 예. 지금 요르단에서 유일한 유로파 지금 몽펠리아 이제 리그앙에 뛰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요. 네. 이 선수도 이제 벨기에 리그에서도 뛰고 이제 해외 경험이 많은 선수임에 틀림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경기를 쭉 보면 이 알타마리 선수가 요르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큽니다. 우측에서 중앙을 이동하는 동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 상대 수비들을 상당히 괴롭히고 방어하기 힘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러잖아요. 네. 좀 요리를 잘하시는 보면 참 솜씨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 이 선수는 축구를 잘하는 솜씨가 있는 그런 선수인 틀림없어요. 네네. 그래서 뭐 기술이랄지 어떤 축구 지능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와 경기할 때 이제 예정대로는 알타마리 선수가 부상이 아니고 선발로 나올 걸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나온다면 이 선수를 지난 이 조별 예선에서는 조금 느슨하게 방어를 했다면 이번 지금 상황들에서는 좀 철저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전술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089 하나님 그동안 멋진 장면들 보고 또 봐도 가슴이 울컥합니다. 준결승은 2-0 승리합니다. 택시기사입니다. 했습니다. 택시 업무 네. 조기에 끝내시고 축구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르단 또 주전 선수 2명이 경고 누적으로 4강전에 출전하지 못한다던데 이거는 당연히 우리로서는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이제 특히 이제 중앙 수비수 17번째 알 아잘린 선수는 이제 네. 뭐 그렇게 비중을 크게 보지는 않는데 문제는 전방 공격수 왼쪽 측면을 담당하고 있는 9번의 알란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지금 중앙의 11번 알 라이마트 선수와 알 타마리 선수의 거의 삼각편대 형태를 유지시키는 아주 매서운 카운터택에 능한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9번의 알란 선수가 빠짐으로써 경고 누적으로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에게는 조금 상대의 어떤 카운터택의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네. 8428님 한국이 사실 운이 많이 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겸허하게 최선을 또 이렇게 냉정한 평가.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자 뭐 이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앞서서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은 클린스만 감독은 이 축구 감독이 아니라 영화 감독입니까? 왜 이렇게 네. 극적인 명승부 16강 8강에서 많이 펼쳤는데 어쨌든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코칭 스태프도 아마 이런 부분에 정신력을 많이 주문해서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제 두 번으로 끝내야죠.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경기가 정말 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좀 가공되어지고 희화된 그런 어떤 언론 인터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축구 경기에서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낸 자체가 조금 위험스러운 상황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경기 종료 추가 시간까지 끌고 가고 승부차기 끌고 가고 이건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력적으로 강한 팀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규 시간 90분 안에 끝내고 유리한 고지에서 경기를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각되어지는데 네. 사실은 두 경기 이기긴 했습니다만 조금 아슬아슬한 그런 장면이어서 다행히 이제 이어서 너무 극적이었고 또 국내 팬들에게는 이야 정말 축구 재밌다 이제 이런 건 좋지만 사실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런 일이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 네네. 극적인 승부보다는 아예 마무리를 90분 안에 짓는 이런 결과를 좀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 대표팀 얘기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표팀에서는 수비의 핵심 김민재 선수가 이번에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못하게 된 점이 참 아쉽습니다만 그러면 김민재 선수의 부재, 이 센터백 자리 누가 어떻게 메워야 할지요? 참 큰일이죠. 예. 김민재 선수가 있음으로써 상대의 카운터어택을 어느 정도 많이 방어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수비 라인이었는데 이제 어쨌든 경고 누적으로 상황들은 못 나오거든요. 네네.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 이제 경기를 나온 선수들이 정승현이나 김영곤 선수가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긴 합니다. 만약에 선수들이 경기를 전혀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상황전에 나온다 하면은 이게 좀 팀 조직력이 좀 문제가 생길 텐데 네네. 다행스럽게 정승현, 김영곤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근데
역시 김민재 선수의 공백을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이 상대 카운터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수적으로 방어하겠느냐. 이것은 지난 호주전 후반전에 네. 포 리베로라는 선수를 한번 써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백스리 형태인데 조금 변형시켜서 박용호 선수를 수비형 미들과 중앙 수비를 같이 넘나들게 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여줬었는데 아마도 이번 4강전에서 이 지금 김민재 선수의 공백을 박진섭 선수나 박용호 선수를 포 리베로 형태로 써서 백포 또는 백3 형태를 이 오고 가면서 상대의 카운터 어택을 좀 준비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약간 다이아몬드형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조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 수비의 그 약간의 앞에 네. 박용호 선수가 있거나 박진섭 선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수비할 때는 그 선수들이 안정히 중앙으로 끼어서 들어와서 백3 형태가 유지가 되면서 카운터 어택을 방어하는 이제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가 지금 체력 소모도 걱정인데 지금 16강전, 8강전 모두 연장전을 치른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체력을 회복했을까 관건인데 지금 우리 선수들은 휴식도 좀 반납하고 회복 훈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냥 쉬면 되레 근육이 지쳐가지고 좀 그랬겠지 싶은데 어쨌든 체력전을 대비해서 교체 명단도 잘 활용을 해야겠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우리 선수들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휴식을 취해야지만이 빨리 회복된다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뭐 누워서 이렇게 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휴식의 회복 속도를 빠르게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 대신 이제 분명한 것은 체력적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팀들에 비해서 지금 60분을 더 뛰었고 더 승부 차이까지 했기 때문에 더 뛰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 지금 만약에 요르단전에 또 한 번 이제 연장을 간다면 다른 팀에 비해서 한 경기를 더 하는 결과처럼 돼버려요. 그렇죠. 90분을 더 뛰어야 되니까요. 벌써 240분 뛴 거니까요. 그렇죠. 예. 이건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일단 이제 크리스만 감독도 알 거예요. 벤치에서 철저히 보고 그동안 이제 경기에 나왔던 선수 뭐 이 정우영 선수랄지요. 지금 뭐 이 조규성, 양현중, 김진수 선수가 회복됐다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홍현석 선수의 미들, 뭐 이런 선수들을 조금 후반전쯤에 조금 투입해서 이 체력적인 어떤 보완을 해주는 네.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8강전 생각해보면 후반에 투입됐던 그 미드필더 양현준 선수의 그 어떤 저돌적인 돌파가 참 눈에 띄었던데 이번에 네. 요르단전에서도 이런 어떤 기동력을 갖춘 선수 기용 그러니까 이제 조커 카드는 언제쯤 내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전반 초반에 바꾸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후반전 들어가서 전술적 변형을 가져왔을 때 이제 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무슨 뭐냐면 이 양현준 선수를 투입한 시기가 보면 이제 호주전 후반전이었는데요. 백포 형태에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변형적인 백3였죠. 그러니까 포 리베로 형태를 썼을 때 3-4-3 형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측면 윙백에 지금 양현준 선수를 넣어서 상대 측면을 괴롭히는 아주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후반전쯤에 한 10분 또는 20분 지난 시점 이제 이때까지는 선수들이 선발 나가는 선수들이 부상이 아닌 이상은 충분히 견뎌낼 수 있으니까요. 네. 후반 10분 또는 20분 지난 후에는 교체 카드가 좀 사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560님 조금 전에 택시기사님께서 2대0 예상하신 메시지 소개됐는데 저는 학창시절 축구 선수 출신입니다. 4대0 봅니다. 아, 선출께서 4대0 예상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위원님 특히 네. 우리 팀의 경우는 이번에 전방에 원톱을 세울지 아니면 투톱을 세울지 그런 감독의 전술적인 변화도 궁금한데 전망을 해보신다면요? 일단 이제 당초에는 조규성 선수가 네. 뭐 컨디션이 좋고 역할을 해줬으면 끝까지 조규성 선수를 밀고 나갔을 건데 사실 조규성 선수의 컨디션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좀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요. 클린스만 감독이요. 그래서 뭐 한희찬 선수를 전방에 놓고 지금 손흥민 선수 약간 섀도우 역할. 근데 좀 한희찬 선수 같은 경우는 아주 정확한 중앙 공격수는 아니에요. 본인이 좋아하는 공간은 왼쪽 측면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왼쪽 측면으로 빠져나가면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끼어 들어오고 뭐 이런 어떤 노테이션을 통해서 중앙 이 공격수를 좀 메꾸지 않겠나. 그리고 이따가 아마 조기성 선수에게도 후반전쯤에는 아마 클린스만 감독은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규성 선수에 대한 활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그렇죠. 대회에서 조규성 선수가
보니까 가장 많은 찬스를 기록했지만은 골은 5경기 한 골로 승률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발 대신에 사우디전에서 조커로 투입돼서 골을 넣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렇죠. 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게 예상되어져요. 그러니까 조규성 선수를 네. 전반 선발로 넣었을 때 상대 수비와 지속적으로 체력적인 어떤 싸움을 함으로써 부담 가지면 지금 조규성 선수가 움직임을 보면 예전처럼 컨디션이 팍 끌어올라와 있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럴 때 전반 선발 라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조규성 선수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상대가 체력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긴 후반전쯤에 들어가서 본인이 뭔가 결정을 짓는 아마 이런 수순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미드필더 라인인데요. 지난 그 조별리그 요르단전에서는 이 라인이 좀 너무 비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팀이 세컨볼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보완을 해야겠지요? 아, 그 보완해야 됩니다. 예. 지금 계속 그 문제가 노출되고 있어요. 네. 이제 그것은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적 자체가 공격적인 형태의 이 전술을 쓰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너무 많은 공격 숫자를 상대 진영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1차 저지가 안 돼서 미들 쪽으로 공이 빠져나오면 네. 그때부터는 우리 후방 수비에게 이 수비력 부담이 확 밀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카운터를 맞고 지금 조별 예선 지금까지 매경기 실점을 하고 있는 그런 결과인데 어쨌든 적절한 밸런스 공격 숫자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미들 공간이 비어있지 않게 그러니까 최전방에서의 공격수들이 공격적인 압박을 했는데 그게 탈압박이 돼서 빠져나와도 미드필드 쪽에서 한 번 더 방어를 하고 후방 쪽에 밀려오는 수비 부담을 조금 줄여야 되는 네. 그래야지만 우리가 실점하지 않고 이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잠깐 또 다른 4강전 얘기도 해볼게요. 이번에 아시안컵은 중동 모래바람이 아주 거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4강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비중동 국가던데요. 일본을 누르고 올라온 카타르와 이란과의 4강전은 또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이란이 이길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이란의 어떤 전력 자체가 이 사실은 아시아에 편입돼 있습니다만 이란의 전체적인 선수들 구성이나 이 피지컬 자체는 역시 유럽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도 하기가 버겁습니다. 이 이란을 상대로 한다면요. 근데 네. 일본이 저는 사실 이기고 올라왔지 않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 8강전에서는 이란의 벽을 넘지 못했거든요. 그것은 결국 아주 격한 이 몸싸움 또 체력전 이런 것들을 일본이 견뎌내지 못했어요. 볼 점유율도 이란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단지 변수가 있다면 네. 이제 카타르의 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은 또 카타르에게도 조금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겠나. 하지만 객관적인 전체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는 역시 이란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물론 오늘 경기에 충실을 해서 일단 이겨야겠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우리가 결승에 올라갔을 때 가정했을 때 이란이 조금 더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지금 10승, 10무, 13패인가요? 정말 네. 많이 붙었고 비등비등하지만 숙적입니다. 이란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존재인 것 같은데 자 보셨을 때 홈 어드밴티지가 있는 카타르 아니면 난적이자 숙적인 이란 어느 팀이 올라온 게 좀 더 나을까요? 카타르가 올라온 게 낫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카타르에게 역대 전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앞서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전체적인 이 축구 내용을 보면 이라는 상대가 매우 껄끄러운 그런 어떤 전술적인 상황 또 개인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요. 네. 카타르는 사실 우리 팀이 지금 선발 라인업이 빠지지 않고 잘 구성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두 골차 이상도 날 수 있는 그런 전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란은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홈팀인 카타르가 이기고 올라와서 결승전에서 우리한테 만나서 한 두 골 정도 뭐 이렇게 수순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이번 오늘 경기는 우리나라가 그 요르단에게 선제골을 먼저 넣고 우리가 90분 안에 끝내는 게 중요할 텐데 뭐 시간적으로만 봤을 때는 전반전 이때쯤에는 선제골이 좀 나와야 우리가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다. 언제쯤 낭보가 들리면 좋을까요? 저 그냥 한 25분 이내에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 안에는 좀 결판되어야 그렇죠. 된다. 예, 예. 그래야 우리가 경기를 쉽게 끌고 갈 수 있고 지금 요르단을 급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이게 전반전에 득점하지 못하고 후반전에 밀려가면 요르단은 분명히 그래요. 우리와의 경기 역대 전적을 한 번도 요르단은 무승부는 한 세 번인데 이겨보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요르단의 전술은 그걸 거예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뭐 연장까지 끌고 가서 안 되면 승부 차이까지 가겠다. 이제 이게 지금 요르단의 생각일 건데 우리가 거기에 말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전반 한 25분 정도 이내에 뭔가 선취 득점을 빨리 결정 짓고 경기를 유리하게 끌고 나가면서 요르단이 끌려 나오길 바래서
또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황희찬 선수가 또 골을 넣고 연속되어져서 상대를 두들기는 이런 상황에 이 경기가 진행되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난 인터뷰에서도 해설위원님께서 힘차게 또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힘이 많이 났었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대표팀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들으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요르단전에 우리 대표팀의 최대의 적은 다른 곳이 있지 않습니다. 방심의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을 꼭 극복하고 우승컵을 가져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선제골 놓고 좀 일찍 잘 수 있도록 아마 대표팀이 노력해 줄 것 같습니다. 화이팅이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길 KBS 축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